ETF를 얘기할 날이 왔네요, 드디어. 네, 시장이 그렇게 됐어요. 네, 선정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수의 하락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코스피 같은 경우 2,900이나 2,880, 그다음 코스닥은 992나 이제 980 정도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라인에서 이제 종목을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하락폭을 좀 나중에 반등 때 이익 실현으로 나오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종목들의 개별주 장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지수가 저점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샀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섹터가 다 상승하기보다는 일부 특징 섹터만 이제 예를 들어 시장의 일 거래일에는 뭐 한두 정도의 섹터 정도만 올라서 내 종목이 소외가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이 하락해서 저점이 왔었을 때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함으로써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서 이익을 충분히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을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추종 입에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추종 ETF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제 이제 1배수 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단발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2배 정도 이제 레버리지라는 이제 2배 오른 예를 들어 지수가 1% 오르면은 2% 오르는 그런 이제 ETF를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이전에 원유 관련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바로 매매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제 레버리지 ETF나 ETN 강의를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수료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수 번호가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MTS나 ACTS 증권사 쪽에 기입을 하시면 이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조금 들여 놓으시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꾀하는 자리에서 지수 추종 ETF 사셨을 때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좀 이제 종목을, ETF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추종 지수가 이제 한 2,935분 2,880 라인에 왔었을 때 좀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이제 지점이 왔었을 때 1차 매수를 한다면 지금 좀 수익 구간에 전환을 충분히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단발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손절할 이제 회복이 좀 불가능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익을 이제 손해 이익이 난 만큼 손해를 메꾸는 그런 전략으로 결국 이제 시드머니가 없으신 조금 이제 모자라신 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해서 종목을 현금화하는 방법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정도 이제 지수가 이제 무조건 사시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수가 내려왔었을 때 개별 종목을 사시지 마시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지수 추종 ETF를 사시라는 이제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보면 지금 거래 상위 종목군에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버스나 곱버스 이쪽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통하고 있는데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안정성이 좀 레버리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워낙 이제 지수가 그래도 2,900선에서는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 장기 투자할 경우에 롤오버 비용이라고 해서 달마다 이제 바뀌는 때 이제 롤오버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TF 같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장기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기술적 반등만 노릴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하방의 압력보다는 그래도 하방이 지지되는 상황에서 상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인버스 쪽은 이제 곱버스를 매매하시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레버리지 지수 추종 레버리지 즉 상승에 베팅한다 기술적 반등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적정 기간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레버리지를 우리가 공략하면 기간 안에 그래도 지금의 어떤 지금 상황에 해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지금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코스피 200 차트가 있는데 하방 지지간 요 라인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밑으로는
기계적인 매수든 이제 반발적인 매수 중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보시면은 그냥 지수로 얘기,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네. 것 같아서 2930 요 라인에서 3000 초반대 요 라인에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하방에서 하방에 베팅을 할 때는 자리가 사실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이게 내려봐야 2900 초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 5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만약 상방 베팅을 하게 될 경우에서 여기서 위로 한 3-4%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 굿버스보다는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단발적인 매수세를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지금 보시면 오늘도 만약에 2930 라인에 공략을 해준 분들은 지금 벌써 수익 전환이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발적으로 3000선이 넘었을 때 이제 단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심으로써 이제 그 현금을 바탕으로 따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좀 여유가 좀 있어서요. 앞서 오늘 그 셀트리온 우리가 테마주로 봤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은 치료제 혹은 백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고 또 개별주 위주로 최근에 또 기술 수출이라든지 현금 확보를 많이 한 바이오 기업들은 또 상승세가 또 나옵니다. 개별 바이오는 철저히 개별주 장세가 많은데 그 안에서 여태까지 올랐는데 어떤 테마로 올랐느냐가 좀 중요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백신 관련주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과대낙폭도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또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백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노이즈에 있을 때마다 만약에 특히 CMO 같은 기업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찍히는 기업 즉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이나 상승을 이제 좀 예측하기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CMO 기업들은 이런 저점대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과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 치료제 혹은 백신 관련주로 나온 섹터를 조금 구분해서 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반등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공감은 하는데도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가 매수의 느낌이 아니라 저점에 물릴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바이오 투자는 항상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그래서 사실 맘 편히 하시려면 2차 전지 쪽이나 이제 반도체로 가는 게 많아요. 특히 2차 전지는 또 LNF나 이제 뭐 에코 프로게임 같은 경우에 또 빠질 것 같다라고 하더니 또 이제 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나중에 물려도 오를 만한 2차 전지를 공략하시는 거 좋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흐름을 타게 될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꿈을 먹는 기업들 이제 바이오라고 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기계적으로 그래도 이제 매출이 조금 찍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너무 꿈만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시간은 그래도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늘 그렇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대비는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테마인 이슈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